최근 KF-21 시제 1호기를 출시한 우리나라 전투기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. 3년간 수출이 없었던 T-50 등의 경공격기 수주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KF-21의 최신 이미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갈태용 기자입니다. 해안가 마을을 공습하는 폭탄. 특정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합니다. 반군을 소탕하는 필리핀 공군입니다. 이때 맹활약한 경공격기가 바로 T-50 계열의 FA-50입니다.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전투기 인식이 바뀐 계기가 됐습니다. 아세안을 통해서 동남아 군대들이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요. 실전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T-50에 대한 인기가 그럼에도 T-50은 10조 원 규모의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. 경쟁사의 최저가 전략에 무너진 건데, 이후 국산 전투기는 수출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. 군사 강국조차 외면했다는 이미지가 반전된 것, 지난 4월 KF-21 시제기 출고식이었습니다. 4.5세대 전투기와 첨단 에이사 레이더를 실물로 구현하자 협상의 물꼬가 터졌습니다. 지난달에만 인도네시아에서 6대, 태국도 2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T-50 항공기 계약에 이어서 불과 10일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서 완제기 수출의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이루는. 이번 수주로 2조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사업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인접 동남아 국가들이 간접적으로 성능을 검증해 준 셈이기 때문입니다. 여기에 KF-21까지 전력화되면 미국과 유럽이 장악한 시장도 공략해 볼수 있습니다.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.